예쁘다. 엄청 예쁘다 여기도. 오늘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문 열어주고. 네. 자, 보자. 자, 궁금합니다. 자. 네. 적성에 맞으세요? 하는 일은? 저는 너무 잘 맞아요, 진짜. 그건 고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약간 원했던 게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어... 선생님이 하고 싶었고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고 잘 어울린다, 또. 응. 잘할 것 같아요. 어,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잘할 것 같아요. 야, 남자들 가는 이유가 있구만. 체육학부에?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학부를 가고 미디어 학부에서 아, 미디어 학부. 네. 그때는 또 아나운서가 되기도 싶었거든요. 어, 잘 어울려요. 다 잘할 것 같고 그런 느낌. 남자들은 리액션. 예. 맞아, 맞아. 너무 칭찬만 해주는 거 아니야? 긍정적이. 약간 근데 옥순님 성격이 이게 제가 뭐 사람을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약간 대화를 하면은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은 네. 약간 긍정적이고 잘 받아주고 거기서 뭔가를 장점을 끄집어내주는 약간 이런 타입인 것 같았어요. 아, 제가 진짜요? 느끼기에는. 어. 결국에서 그게 싫은 사람은 떠날 거고 그게 좋은 사람은 남아서 더 알아보려고 할 거니까. 영식님 어떠세요? 누구에게나 막 친절해, 여자친구가. 근데 그 친절함이랑 나랑의 다른 점이. 영식은 확실히 나랑은 달라야 된다. 똑같아. 네, 똑같아.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가 맞나? 이 생각이 딱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응, 그러면 누구에나 친절하면 나는 이 사람이랑 연애를 안 해도 나는 그 친절함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더 발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하나의 포인트라도 나에게 다른 점을 보여줬다? 라면은 이제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라 확실히 데이트에도 취미를 돌렸겠죠? 시뮬레이션? 어,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따따따따따 물어보고 해야겠다. 아, 똑똑하네. Hidden different in the sun. I can't believe that you're mine. Wanna show you off to everyone. Same vibe, but your smile is different. Drinks are hitting. You and I are mixing. Oh, I'm gonna. 원래 늘 단발이었어요? 아니요, 저 오랜만에 단발한 거예요. 나오려고? 아니요. 그냥 갑자기 단발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나오게 돼서 아,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 긴발이었을 때도 궁금하긴 해. 어떤 느낌? 근데 단발 잘 어울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색해요, 제 머리가. 아, 진짜요? 머리 한 점 얼마 안 되셨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했어요. 남으려고? 남으려고. 그럼 원래는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원래요? 백모형. 백모형. 백발. 백발? 아, 진짜 염색하신 거예요? 하나씩 염색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쁘게 색깔 다 빼놨는데. 탈색을 몇 번을 하면서. 근데 왜 덮으신 거예요? 너를 아는 사람이 보면은 괜찮은데 처음 보면은 예, 양아치고 사람 되게 가벼워 보일 것 같다고 알고 나서는 이제 그냥 상관없다 해서. 그쵸, 편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되게 많은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요. 어제 꽃 받았을 때 어땠어요? 어제 꽃이요? 근데 일단 받기 전부터 너무 설렜어요. 꽃을 보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큰 거는 못 준비하고 하나 빼왔어요. 대박이다. 하나 빼왔어요. 저 어제 힘을 돌렸다. 야, 센스 있다. 이건 좋다. 하나 빼왔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왜냐면 옷을 벗고 싶어서 이따가 받아가서 주고 싶었는데 꼭 훔쳐왔어요. 훔쳐왔어요? 아니. 근데 꽃잎 같은 거 떼면서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혹시 몇 살이세요? 아, 저요? 어릴 때가 전성기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를 잊지 못하나 봐요. 근데 너무 혼자 되게 두드러졌어요. 그래요? 다른 분들이 사진을 뭘 내신 거지? 아니, 좀 다 귀여운데 너무 약간 압도적으로 귀엽다? 엄청난 장점이죠. 제 2세는 그럴 거다. 제 2세는 그럴 거다. 오, 이야, 명품 멘트다. 거야. 야, 제 2세는 그럴 거다. 맞아, 맞아.
왜냐면 옥수님도 어릴 때 귀여웠고 인기 많았잖아요. 둘 다 어렸을 때 귀여웠으니까 잘 맞아서 하면은 진짜 귀엽겠다 애기. 진짜 귀엽겠다 애기. 이거 바로 미래 얘기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어. 저희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 한번 보고 갈까요? 야. 아 근데 영식 씨 잘한다. 너무 잘해. 아니 이게 그 프로그래머라고 보통 이제 이것만 하느라고 말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잖아. 아니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요. 영식은 아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보낼 줄 아네. 사람 보낼 줄 알아. 타이밍도 알고. 약간 부담스럽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를 좋아해라는 어필을 다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옥순 씨는 반응이 어떨까? 옥순 씨는 오히려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말 이렇게 잘해버리니까?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보다 지니어스가 여기 있었네. 이런 거겠지 뭐. 되게 똑똑한데? 이런 느낌. 그 계단 가볼래요? 좋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같이 가지요. 같이 가볼까요? 네. 근데 위에서 찍으면 예쁠 것 같긴 해요. 위에서? 응.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떨어지면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발 너무 들어.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해? 잡고 있어요. 이거 흔들리는 거 봐. 이거 잡아도 되나? 어. 아니 이거 제가 고소공포증 있어요. 근데 저도 있어요. 진짜요? 잠깐만요. 의지 잡을게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예. 공주님인데요? 공주님 입장신인데? 고맙다. 감사해요. 옥순 씨가 옛날에 그 저기 샬랄라 공주 그 느낌이 있네. 시간 특공대. 돈데기리 돈데기리 돈데 가만 있어요. 있어. 거의 샬랄라 공주 그 느낌이. 주전자. 너무 무서웠는데 계속 괜찮다고 막 안심시켜주면서 막 잡아주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진정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라는 남자 상이 그런 거였거든요. 저를 좀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부분 좀 보였어요. 바다 한번 보고 갈까요? 마지막에 나오게. 여기서 보는 게 예쁘네. 가까이서 보는 거랑 다르네. 저 섬들엔 뭐가 있을까요? 섬이요? 섬. 섬? 약간 무인도일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진짜 작은 마을? 만약에 부인이 무인도에 빠지면은 네. 뭐 가져가고 싶어요? 저요? 뭐 가져가지? 영식님? 영식님? 잠깐만 이거는 약간 아니야 시그널 아니야, 이거 시그널이에요. 이게 시그널이 아니야. 차에서 내 얘기를 한다면 보내기로 했잖아.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데이트를 하면 느껴지는 게 지금 옥순 씨는 분명 영식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근데 영식 씨 결론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림상만 보면 엄청 좋은 그림인데 우리가 영식 씨의 100% 진심을 지금 모르니까 맞아. 왠지 모르게 불안해. 영식님? 좋아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될 것 같아. 물이 다 빠졌네. 수로수로 됐어. 왼쪽이 예뻐요. 왼쪽이 예쁘다. 왼쪽 저요? 저는 오른쪽이 예쁘다 했는데.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렵다. 여기 문제가 너무 많은데? 두 번째 것도 아직 못 들었는데? 두 번째 거요? 네. 하나는 코트 잡아준 거라. 그거는 나갈 때 신발을 이렇게 막 잡아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 신발을 신기가. 어디서 이런 센스를? 좀 놀랐어요, 너무. 진짜 이거는 몸에 뱄다. 모든 사람한테 이게 기본적인 매너가 장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호흡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물어봐요. 아무도 신발 안 잡아줄 수 있고요. 진짜요? 그러면 계속 거기 앞 신발장 앞에 서 있었겠죠. 다 신발 잡아주느냐고. 그거 하고 바로 그냥 후다닥 나갔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였구나.
진짜 몰랐네? 이렇게 보면 딱 하고 바로 나갔잖아. 대구인가 지금 옥순 씨가 약간 영식 씨한테 끌려가는 거 같아. 맞아. 이야, 영식 대박이네. 와, 그러면 왜 저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저랑 왜 대화해보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저는 일단은 외적으로 약간 강아지 상은 맞잖아요, 본인이. 외적인 것도 그랬고, 이제 자기소개할 때는 더 끌렸고. 그래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죠. 그렇구나. 진짜 모르겠네. 궁금할게요. 네. 와, 쿵할게요래! 옥순! 와, 쿵할게요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와.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쿵할게요.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같이 할 때도 연습을 하세요. 가족들이랑 같이 할 때 쿵할게요. 매니저, 우리 둘이 갈 때도 쿵할게요. 와, 이거 대박이었어. 쿵할게요가 이제 저쪽 가슴도 쿵하죠. 야, 쿵할게요. 예, 쿵할게요. 좀 설레는 시간? 네. 영진님과 대화한 게 너무 좋았어요.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었어요? 새롭게 알게 된 점? 일단 저는 저한테 관심이 있었구나가 딱 들어온 순간 약간 모든 게 싹 그게 딱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가지고 다른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사실은. 또 영식님하고 또 하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좋았나 봐요. 네. 얼마나요? 그러니까 나가서 빨리 뭔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기 나가서? 네, 끝나고 나서. 생선님 주신다 그랬는데 생선님 주신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시그널이요? 자, 시그널! 시그널! 생선님 주신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시그널이요? 그러면 내일 갔다 와서 시그널 주세요, 저한테도. 시그널 주세요, 저한테도. 제가요? 얘기를 해봤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화를 해봤는데 뭐야, 손 잡는 거 아니야? 뭐야? 못 들었어요? 뭐? 그래요? 저 노래, 그래, 노래가 꺼졌구나. 갑자기, 노래 뭔지도 모르고. 우와. 가사 좋아요. 가사는 여기다. 어떡해. 나도 부끄러운가 봐 또 그 와중에. 궁금할게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너무 강한 표현보다 저는 잔잔한 표현 좋아하거든요. 버티다시 바뀌나 이렇게 가사. 그럼 노래로 저도 해도 될까요? 그래요. 찾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노래, 감성적인 건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목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괜찮아요. 팝송도 괜찮아요. 들을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이세요? 거기다가 그것까지 나 무인도 이야기 나오잖아. 아니, 저 그냥 책 읽다가 갑자기 떠올라요. 그리고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다. 여기요. 근데 저는 살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뒤에 살짝 있어서. 가볼까요? 완전 설렜으면 안 되나? 아니, 뭐 완전 설렜다는 거예요. 아니야, 완전 설레면 다 살짝 설렜다는 거는 진짜 네. 와, 내 마음이 정말 몽글몽글 예뻐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는 솔로 한 커플 탄생했습니다. 됐다, 됐어. 자, 이 이제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설레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훅했어요. 예. 노래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식님이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거 보는데 막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 저 표정 찐 표정이야. 찐이야. 들려줬어요.